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피로를 날리는 10분 요가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등을 시원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편안한 동작들로 구성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바로 따라오세요. 매트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먼저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옆으로 넓게 벌려 누운 나비 자세. 두 팔은 옆구리 옆에 가지런히 놓아도 좋고, 머리 위로 뻗어도 좋아요. 또는 한 손을 가슴 위에, 반대 손은 배 위에 얹어 나의 심장과 호흡을 느껴도 좋습니다. 두 눈을 감고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합니다. 이제 무릎을 모아서 들어올립니다. 손으로 무릎을 잡고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움직이며 등을 마사지합니다. 손으로 각각의 무릎을 잡고 골반 돌리기. 바깥쪽, 아래, 안쪽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불편한 부위가 없는지 관찰하며 관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한다는 느낌으로 반대쪽으로도 원을 그립니다. 이제 왼다리를 쭉 뻗어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다리는 접은 상태로 오른무릎을 오른쪽 옆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이때 왼다리는 딸려가지 않도록 하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 이제 반대쪽으로 넘겨요. 오른무릎 접은 상태로 왼쪽으로 넘깁니다.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주세요.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어깨, 등 스트레칭.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다리를 바꿉니다. 오른다리를 뻗어서 바닥에 놓고 왼다리를 접습니다.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시원하게.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왼무릎을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왼쪽 어깨를 지그시 바닥으로 내리며 어깨의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돌아와서 다리를 내립니다. 자, 이제 몸을 돌려서 배를 바닥에 두고 엎드립니다. 팔꿈치를 매트에 대고 두 팔은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스핑크스 자세. 두발 골반 간격을 유지하고 팔꿈치를 발을 향해서 뒤쪽으로 살짝 바닥에서 끌어당기며 가슴을 더 위로 들어올립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치골을 바닥으로 꾹 누르고 그 힘으로 조금 더 상체를 끌어올립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내려옵니다. 양손 가슴 옆 바닥을 짚고 힘차게 밀어 아기 자세.
다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한번더 스핑크스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팔을 쭉 펴볼게요. 엉덩이 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허리 아래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허리보다 내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합니다. 나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수련합니다. 좋아요. 팔꿈치를 내립니다. 다시 팔을 쭉 펴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 발끝 또는 오른 방향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 두팔쭉 펴며 이번에는 왼쪽. 왼 발끝 또는 왼쪽 측면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옆구리가 한쪽씩 조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손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배만 남기고 팔다리 모두 들어 올려주세요. 고개를 일부러 위로 꺾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 뒤를 조금 늘리며 매트 바닥 앞쪽을 바라보세요. 발가락에 쥐가 날것 같으면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을 쫙 벌려보고 잘했어요. 내려옵니다. 손바닥에 대고 엉덩이 흔들흔들 좌우로 움직이며 등허리의 긴장 풀어주세요. 두 팔을 옆구리 옆에 내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목 스트레칭. 이제 반대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제 다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왼 다리는 접어서 왼 무릎이 하늘을 향한 상태로 두고 오른 다리는 하늘을 향해 쭉 뻗어주세요. 손으로 오른 허벅지를 잡습니다. 왼 다리 접은 상태 그대로 있어도 좋고 더할수 있다면 다리를 쭉 뻗어 바닥에 내립니다. 오른쪽 다리 아랫면 엉덩이부터 천천히 시원해질 거예요. 자, 이제 두 무릎을 접어서 누운 더블 피존 자세. 두 손으로 왼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오른발은 왼 허벅지 위에 얹어주세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뒷목 길게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오른쪽 엉덩이 쪽 스트레칭. 좋아요.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세요. 오른 무릎은 그대로 세운 상태로 왼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손으로 왼 허벅지 뒤쪽을 잡고 다리 아래쪽 스트레칭. 그대로 괜찮다면 오른 다리 한번 쭉 뻗어보세요. 오른발 뒤꿈치 바닥으로. 어깨는 힘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두 무릎을 접어서 누운 더블 피존 자세. 오른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왼쪽 엉덩이 쪽 스트레칭. 한호흡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풀어주세요.
이제 왼 무릎은 그대로 세운 상태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 반영웅 자세. 오른 발을 오른쪽 엉덩이 옆으로 가져옵니다. 오른 무릎을 좀 깊숙이 접을 거예요. 내 등허리는 바닥에서 들려 있어요. 긴 호흡으로 이어갑니다. 오른 발등, 무릎, 허벅지, 등허리까지 천천히 내 몸을 관찰합니다. 이제 다리를 바꿔주세요. 오른 무릎을 세우고, 왼 무릎을 깊숙이 접어 왼 발, 왼쪽 엉덩이 옆, 반영웅 자세. 다시 무릎을 세워 돌아옵니다.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올게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습니다. 가볍게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아주 천천히.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양손 가슴 앞에 모합장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피로를 날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 여러분,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기온차가 심하죠? 외투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